뭔가 약간 마녀 같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우리 한국인 그런 집이 없었어요. 이거에 대한 뭐는 없어가지고 이거는 등기부등본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 오늘의 미스터리엠,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 기이한 집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미스터리한 집이 있다는 곳을 찾아 도착한 제주도. 제주도의 서쪽에 위치한 한 마을. 길가에 위치한 독특한 모양의 건축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가까이서 살펴보니 그 모습이 무척 을씨년스럽습니다. 언제 지어졌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만큼 겉보기에도 건물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모습. 약간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헨젤과 그레텔 약간 마녀? 동화 속에 나오는 집으로 착각할 만큼 생김새가 이국적인데요. 이 집은 언제부터 폐허가 돼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된 걸까? 마을 주민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분학에서는 그 도룡깡집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몇 분들 좀 사시는 거는 좀 봤고 사셨던 분들은 돌아가셨지 아마. 실제로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했다는데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과는 그 형태가 달라 보입니다. 이런 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걸까? 동촌에도 있어요. 동촌들에도. 뭐가요? 그런 집이. 이런 형태의 집이 다른 곳에도 있다는 사실. 실제로 제주도 곳곳에서 아치형의 지붕 모양을 가진 집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를 합하면 30채에 달하는데요. 정말 제주도 서쪽 금왕리에서 본 것과 똑같은 생김새. 취재 결과 주로 한림읍과 조천읍 부근에 분포하며 모두 유사하게 아치형 지붕의 모습이었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되게 이국적이고 초가집 같긴 한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독일? 유럽? 일본? 아프리카? 진짜 감도 안 잡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수수께끼 같은 건축물, 대체 정체가 뭘까? 공식 명칭은 테시폰식 건축물이 정확한 명칭인 것 같고요.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라는 곳 근처에 그 테시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름이 유래했고요. 왕궁의 중앙에 큰 아치 형상의 어떤 구조물을 보고 테시폰이라는 이름에서 이름을 유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테시폰식 건축물. 이라크의 한 도시에서 유래됐다는데 어떻게 이라크 유적을 본따 만들어진 건축 양식이 제주도에 나타나게 된 걸까?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시멘트와 모래, 자갈, 로만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축한 겁니다. 건축물의 정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정문에서 들어가시면 이제 아치 구조 앞에 이제 현관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대화된 형태의 공간 구성을 갖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가마니. 거푸집으로 썼던 가마니. 테시폰식 건축물은 이처럼 가마니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가마니를 얹어서 거푸집으로 하고 그게 시멘트를 타설한 거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시멘트 그 자국에 의해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진. 가마니를 펼쳐 깐 다음 기둥과 철근 없이 시멘트를 덧발라 짓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한 세대가 거주하는 그런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 이런 데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0년과 70년대 제주도에서 확산됐다는 테시폰식 건축물. 확인을 위해 1960년대 항공사진을 찾아봤는데요. 현재 항공사진에서 테시폰식 건축물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의 항공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서 테시폰이 관찰되는 모습. 당시 곳곳에 있던 테시폰, 단지 주거용으로만 쓰였던 건 아니랍니다. 돼지도 키우고, 이제 돼지 안 키우면은 거기 이제 창고 용도로도 많이 쓰고, 농막식으로. 과거 테시폰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돼지를 기르는 돈사, 축사, 사료공장, 심지어 성당으로 건설돼 예식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는데요. 그 쓰임새가 정말 다양했던 테시폰. 누가 이런 테시폰식 건축물을 처음 만든 걸까?
목장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테시폰을 맥크리치 신부님이 처음 지으셨는데요. 맥크리치 신부님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신 신부님이십니다. 선교사로 한국에 제주도에 오시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처음 제주도에 왔던 맥크린치 신부. 당시 신부님이 봤던 제주도는 지금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일환으로 짓게 되셨습니다. 당시에 제주도에는 집을 지을 만한, 건물을 지을 만한 건축 자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위해서 짓기 시작했고요. 맥그린치 신부님이 제주 도민들을 위해 테시폰 건축 양식을 처음 이곳에 전해 널리 퍼지게 된 건데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민들이 제주로 많이 유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500세대가 넘는 테시폰식 주택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척박한 제주 중산간 지역 개발의 기초를 닦는 시점을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점에서 첫째 의의가 있고요. 굳이 제주도에 테시폰 형태로 집을 짓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제주도 집이라는 건 뭐 초가지붕이나 돌집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중산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자주 오고 환경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고향에서 이런 유형의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걸 보셨어요. 아, 이게 제주도의 형편에 잘 맞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와서 사람들하고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유선 형태가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잦은 제주도의 환경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To the point here in this type of a situation. Very much required for people. They're farmers. They have to live. They depend on livestock, the land. They need help in making a better job of it. And I act as a link to with people who want to help these local people here. 2018년 맥그린치 신부님은 제주도에서 별세했지만 그가 남긴 건축물은 여전히 제주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30동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2동, 이시돌 목장이 있는 2동이 제주 지역 목장의 개척사, 생활사, 주택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근대 건축 유산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목장에 있는 2동의 테시폰식 건축물은 등록문화재가 됐다는데요. 이곳에 담긴 제주도의 이야기를 오래 기억할 수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